Nothing in the world comes even close to it. And it'll be known as the F-47. The generals picked a title. And it's a beautiful number. 얼마 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굉장히 아름다운 6세대 새로운 전투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. 미국 공군이 진행 중인 NGAD 사업권을 보잉과 계약했으며 6세대 전투기의 이름을 F-47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F-47에 대해서는 모든 속성 측면에서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수출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. 충격적인 내용은 수출도 가능하고 성능은 10%만 다운그레이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F-47은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6세대 전투기로 미 공군의 차세대 공중 우세 플랫폼의 일부입니다. 지금까지 알려진 F-47의 특징은 뛰어난 스텔스 성능, AI 시스템을 탑재하여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향상, 무인 전투 드론과의 통합 작전 능력, 적응형 사이클 엔진을 활용한 초음속 순항 능력입니다. 이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 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을 예고합니다. 현재 F-47은 시제기 단계에 있으며 미국 국방부는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F-47은 미국의 기술력, 전략, 전장의 미래를 모두 담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입니다. 아직 완전한 모습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만으로도 향후 전투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